안녕하세요. 한샘트럭 대표 최준우입니다. 이번에는 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인기 많은 차량에 대해서 한번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,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에 찍었던 것보다는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마 바로 보여드릴게요. 네. 요거 장착했고요. 여기 보시죠. 매연 장화 장치 DPF입니다. 이 장화는 뭐 수도권이나 그 다음에 4등급 밑에, 그러니까 5등급 이하부터로 저는 알고 있는데, 그에 장착되는 이제 매연에 대해서 저감 필터링 하는 장치입니다. 이 차량을 어디다 장착했냐, 다시 말씀드린 제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많은 차 요거 요 차량인데, 현대 정품 5톤 펌프 트럭의 4륜. 굉장히 높죠. 4륜 덤프 앞에 대우를 넣어서 구조 변경한 4륜 덤프입니다. 이 차량에 대해서 이 차량 잘 아시겠지만 2005년식 현대 메가트럭에 챔버 다 기본이 장착되어 있겠죠. 둘두 마력의 4륜 덤프인데, 이 차량이 기존에는 DPF가 달려있진 않았어요. 근데 이번에 장착을 해서 전국 어디든 운행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장착하게 되면 한 번 더 공업사에 들어가 가지고 정비를 했는데, 브레이크 쪽 한 번 더 정비를 했고요. 그 외에는 뭐 이 차는 뭐 흠잡을 곳 없죠. 이게 그나마 제일 걸렸는데 DPF가 달려 가지고 전국 어디든 운행할 수 있는 현대 5톤 4륜 덤프 녀석입니다. 그래서 이 차량은 또 강원도나 포천 이제 산악지대에서 많이 요청을 주셨는데, 이 차량 DPF 달아 가지고 바로 한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현대 5톤 4륜 덤프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한샘트럭을 연락주세요. 그 외에 외관은 뭐 그때랑 똑같습니다. 이렇게 생겼는데 DPF 달아서 바로 촬영하고 있으니까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한샘트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, DPF 탄 5톤 4륜 덤프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